경매 쪽에 이제 경매 하나 나오고 매수 신청들이 하나 나오고 해서 우리 실무 쪽에서는 또 뒤쪽에 뭐 명신탁도 이제 하나 내용 나올 건데 묘지하고 확인 설명서 이런 쪽에서 딱 정해놓고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경매 쪽에서는 경매 순서 과정에서 입찰 보증금 얼마, 그다음에 항고 보증금 얼마, 또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쪽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의 경매 강제경매는 거의 안 나올 정도인데 자 먼저 자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임의대로 집행권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하는 게 바로 임의 경매. 그럼 이게 이제 저당권이나 건전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그 권리 안에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필요 없다. 판결문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임의 경매. 채권자가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해서 임의 경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는 거리가 맞아야 되고요. 그럼 이제 자, 두 번째 강제 경매는 집행권을 얻어서 그럼 판결문을 얻어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니까 강제 경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경매 하여튼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될건 경매가 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선택이 돼서 경매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집행권은 나와 있습니다. 집행권은 판결문 그리고 지급명령 그리고 공정증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집행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는 거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매각 준비. 우리 법원에서는 팔아치울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정말 정보도 이렇게 입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 물건 분석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물건인지 투자 분석 같은 거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괜찮은 물건. 뭐 접근성도 좋고 손님도 많고 이제 이런 쪽에 그냥 싸다고 덥석 물으시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말소 기준 고리가 먼저 그 소재주의 박스에서 저당권 자 옛날에 가끔씩 물어봤는데 건전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담보 가등기 이런 게 바로 이제 말소 기준 고리에 들어갑니다. 여놈이 서 있으면 아래는 다 죽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주의는 이거 아예 순위 상관없이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유치권 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 낙찰자가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얼마가 밀렸는지 이런 거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묘지가 있으면 20년 이상 된 묘지는 분묘기지권 있었잖아요. 지뢰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은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멀쩡하고 뭘 왜 철거시키냐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보셨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보다도 좀 늦은 후에입니다. 후에. 그럼 1순위가 저당권, 근저당권. 2순위부터 뭐 전세권, 세입자. 그럼 아래 다 죽습니다. 말소 기준 고리가 소멸시키니까 정말 빗자루처럼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인수주에는 말소 기준 고리보다 좀 빠른 그럼 지상권, 전세권이 먼저 있습니다. 근저당권보다도. 그러면 그거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뭐 아래쪽은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요 경매 절차에서 여기가 이제 또 오른쪽에다 간단하게 설명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운데로 꼭 한 문제가 나오면 여쭤. 먼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건데 아까 보셨던 임의 경매, 강제 경매로 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소재지지 다른 데 아닙니다. 채권자 주소지 말고 채무자 주소지 말고 부동산 소재지 가서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비용을 먼저 내고 신청서 써내는 소식이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떼서 가든지 판결문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매 준비를 이제 법원에서 할 건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갑구에다가 임의 경매 개시 아니면 강제 경매 개시에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이제 경매로 나온 집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책임져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 법원의 경매 개시, 경매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이제 집행관한테 현황조사 해봐라.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해봐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정도니까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에 매각 물건. 여긴 정말 중요한데 매각 물건, 파는 물건의 명세. 자세하게 세세하게 써놓은 게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그걸 작성해서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낙찰을 받을까 말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각 공고 근데 벌써 여기서 이제 배당력을 종기일까지 따지게 되면 한 3개월 벌써 다 소진됩니다. 3개월 정도 주면서 바로 배당 받아라 배당 요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팔겠다고 내놓는 게 매각 공고. 우리가 신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자, 신문에 보게 되면 매각 공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땅이나 이런 게 돈을 못 갚아서 나온 땅들이 아예 신문에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간단하게 요 물건이 무슨 물건이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해서 공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저거 괜찮겠네 낙찰받으러 법원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아마 대전으로 갈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보시면 입찰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 이후로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니까 열람도 해야 되니까 2주 이후로 지정해서 공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공고 절차가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보라고 다 공개해라 기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거 보고 오지 구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매각공고 아래쪽에 보시면 물건 자료를 열람해 볼 수가 있고 게입니다. 지금 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법원에 안 가요. 굳이 시간 낼 필요 없이 게입니다. 다 떠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답사를 가서 괜찮은 물건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경매는 물건은 절대 책임 안 집니다. 뭐 법원에다가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 옥상에 끌려갑니다. 네가 알아서 조사하라고 했지 뭔 담보 책임이요? 그거 민법이요. 매매에서나 그래. 경매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권리에 하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물건은 하자 책임 아예 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조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매각기일 때 판단은 매각기일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 이제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유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떨어져서 20% 30%씩 떨어져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최고가 매수 신고니 돈을 안 낼 걸 대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도 자꾸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금액이 이제 얼마 정도 됐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자, 그 정도도 꼭 우리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우리 금액 자체가 28회 때 딱 금액을 주고 그랬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얼마 정도 되겠냐? 라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금액 갖고 아마 떠내볼 만합니다. 차순위. 최고가가 이제 아예 돈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경매를 다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문장으로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막 27, 28, 29 작년에도 또 언급을 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 요즘 아주 맞들린 것 같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자 그럼 이제 나 먼저 최저가 금액을 이렇게 주고요. 최저가. 최저가가 이제 만약에 2억. 1억이 나왔습니다. 2억. 그리고 이제 금방 보셨습니다. 최고가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 바로 이제 매수 신고를 해놨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가 2억 3천만 원 정도면 2억 3천만 원면은 자 그러면 요 사람이 가장 많이 써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자 차순위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이 막 있을 건데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막 여러 이렇게 2부터 이제 여러 사람 뭐 3순위 이런 식으로 쭉 써낸 사람이 있을 건데 차순위 요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요 네가 그냥 포기해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요 금액으로 이제 낙찰 받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요 돈 내고 싸게 낙찰 받으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요 금액 차이가 크게 나면은 둘이 짠다고 해서 짜든 안 짜든 안 되니까 여기서는 금액 차이가 크게 나면 안 된다고 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일정 금액으로 넘게 쓰라고 한다는 겁니다. 고기 하셔야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요것만 딱 알면 요 두 가지만 알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얼마 정도 됐을 때 차순위가 되겠다고 매수 신고 그러니까 법원 이제 바로 매각길 당일에 물어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값이 나왔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거의 안 합니다. 왜요? 보증금 걸어놨는데 보증금 날리니까 나중에 잔금 치르고 수익금 가져갑니다. 안 그러면 요 돈은 묶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봉투째 묶어놔야 되니까 그리고 결과를 봐야 되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로 할까요? 그때 보통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금액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빼야 될 게 보증금을 뺀다고 합니다. 보증금.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이 그다음에 그 금액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저가가 이제 여기는 2억이니까, 자, 2억이니까 얼마가 보증금입니까? 자, 2억이면 10%요. 그러니까 여기다 2,300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얼마? 그죠? 2,000. 2,000입니다. 그러면 요 입찰 보증금 얼마? 2,000만 원. 2,00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2억? 1,000.
자, 2억 1천만 원입니다. 근데 꼭 조심하시게 2억 1천만 원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초과. 2억 1천만 원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수님 매수신 거는 2억, 그리고 1천만 원. 이거 빼면 금방 간단하죠. 2억 1천만 원을 요걸 초과를 해야 됩니다. 초과. 그러면 2억 1천만 원까지는 차수님 매수신 걸 못하고 뭐 2억 2천이나 2억 1,500이나 2억 1,100이나 이런 식으로 좀이라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좀 많이 어렵겠죠. 근데 얼마 정도 최고가가 쓸 것 같다. 내가 차순위가 되려면 금액이 좀 너무 간격이 좀 벌어지면 아예 그냥 여기서 신고를 못하게 하니까 얼마 정도 써내야 차순위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사람 이제 돈 안 내면, 돈 안 내게 되면 보증금 몰수당할 건데, 그러면 요 사람이 요거 이제 막 써냈던 사람, 한 1억 1000, 그죠? 여기서 1100만 원 이 정도 써냈던 사람이 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신 거 가끔씩은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한번 다른 금액으로 해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어렵진 않을 건데, 그럼 만약에 최저가, 요 최저가가 이제 만약에 여기는 3억이었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최고가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줍니다. 최고가 매수, 그 다음에 신고, 매수 신고를 만약에 3억 5천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3억 5천. 이렇게 3억 5천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 사람 최고가 1등인데 두 번째 된다는 차순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꼭 뒤에 넘었다 이런 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초과를 또 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 얼마가 돼야. 그러면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금액이 쫙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28회 때 나왔었습니다. 정말 아주 가장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이제 최저가, 이제 보증금을 빼라, 보증금. 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라. 입찰 보증금을 빼라. 입찰 보증금 간단하잖아요. 얼마? 3천. 3천.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동그라미 하나만 더 떼면은 여기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할 때 돈을 가지고 가라고. 우리 계약금처럼. 우리 3억도 3천만 원 계약금 준비하잖아요. 여기도 어차피 계약할 거니까, 법원하고 계약할 거니까 돈 가지고 와.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럼 요거 얼마라고요? 3천. 자, 그러면 금방 금액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3억. 근데 3억 2천만 원 안 됩니다. 3억 2천만 원 뭐 하라고요? 넘으라고. 초과.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3억 2천을 넘게 써야, 넘게 써야. 그래야 나중에 안 짜지. 자, 금액 짜지. 그럼 둘이 가가지고요. 네가 3억 5천 써. 나는 3억 쓸 테니까. 이것도 허락하게 되면 이거 포기를 해버리고요. 그냥 3천만 원, 여기서는, 그죠? 3천만 원 날아가도 여기서 더 보태준다는 겁니다. 내가 4천 줄게. 내가 4천 줄 테니까 그러면 1천만 원 더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은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뺀 금액을 넘게, 이렇게 넘게 그러면 요 금액이 좀 촘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함부로 여기는 포기를 못할 거예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요 차순위 매수 신고 두 번째가 되려면 바로 보증금은 뺀 금액을 넘어라, 넘어라, 넘어야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요 금액이 아예 크게 차이가 나면 요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 최고가 누굽니다. 그래서 배당 끝. 하고 봉투째 찾아가세요 라고 해서 완전히 다 끝낸다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좀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이 좀 여러 명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 명. 이렇게 여러 명 나오면은 이 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뭐 두 명 나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 결정도 하고 해서 여기는 꼭 한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 다음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요 금액을 넘어간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그 중에서 할 사람, 안 한 사람, 여기도 이제 안 한 사람이 보통 많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럼 나머지 사람 안 하면 봉투째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요즘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장으로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금액 주고 또 얼마가 차순위 매수 신고 되냐고 이런 거 계속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차순위 매수 신고가 의외로 좀 중요하기는 해요. 법원 절차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경매 대행하니까 되나 안 되나 라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까지 한번 쭉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거기도 나오죠. 최고가 만약에 입찰 신고인이 두 명 이상이면 다시 또 써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까지 아직 안 물어봤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은 자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낙찰이 되면은 아래 볼까요? 낙찰을, 매각을 결정하는 기일을 매각 결정 기일, 요거 이제 7일 이내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언제 받나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받을까요? 매각 기일 때 아니겠죠. 낙찰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모르는데 거기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가지고 가냐고 게입니다. 여기서 언제라고요? 요 매각 결정 기일 때입니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한 7일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농지증 4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얻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보증금 날아가요. 몇 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각 결정 기일 그 옆에다가 농지증 이렇게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은 경매 절차가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보통 매각 허가 결정 납니다. 불허가. 그게 아니라 허가 결정 나고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 찾아오시려고 하면은 나중에 법원에서 조사가 잘못됐을 때 물건 말고 권리조사가 잘못됐을 때는 불허가 신청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안 날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것도 신청을 해야지 신청을 안 하면 법원에서는 안 내줘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잔금 내라고 아까 10%만 냈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 빼보면 나올 겁니다. 잔금 내라. 그래서 대금 납부입니다. 나머지 잔금 납부. 우리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잖아요. 나머지 돈 내. 이게 바로 이제 1개월 이내에 저기 옆에 박스 나오죠. 1개월 이내에 이제 기간을 정해서 바로 잔금 내라. 그럼 이제 못 내면요 저 대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예전에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고 등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법률 규정이니까 대금만 납부하면 187조잖아요 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해. 그러니 절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그 다음에 건물 안 넘겨주면 가스통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세입자한테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순서 과정에서 정말 자주 물어보고요. 그리고 저기 경매 실시 매각길 여기서 많이 냈었고 그다음에 그 낙찰 매각 결정 기일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매각 결정이 불만 있으면 여기서도 항고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 내야 돼.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131페이지에 중요한 부분들 특히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배당 요구 배당요구 종기일 저기 첫 번째 끝에 있네요. 배당요구 종기일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거기서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를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3개월을 놓치면 아예 배당 못 받습니다. 조심해라. 게임단. 그다음 이제 매각을 법원에서 준비하면서 집행관한테 물건 보고 와. 그래서 이제 여기가 현황조사 보고서 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 주면서 전문가 한번 감정해봐봐.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게 바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겠다는 매각 실시 아까 보셨던 이제 매각기일 때 보증금 내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하고 그 다음 이제 법원에 이제 거기서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전에 잔금을 안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입찰에 참여를 못한다. 그리고 자 그 박스 밑에 니은번 요놈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입찰 보증금 요즘에는 또 뜸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증금은 얼마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에 아까 차순님 매수신고 할 때도 요금액 빼라 최저 매각 가격 얼마라고요? 10분의 1 요 10분의 1이라는 게 10% 3억이면 3천 2억이면 2천 1억이면 1천만 원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또 5만 원으로 찾으시면 안 되고 사과박스 하나 또 마련해야 되니까 그겁니다. 수표로 바로 발행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매각기일계입니다. 그러면 유찰됐다. 아까 보셨을 때 이제 금액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걸 유찰이라고 하는데 세매각, 새로운 매각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감률 좀 떨어뜨립니다.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짜리가 8천, 8천이 또 6,400, 6,400이 5,100만 원 이러면서 한 세 번만 떨어지면 반토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30%씩 막 떨어지면 우리 대전은 30%씩 떨어집니다. 100%가 70%, 한 번 더 떨어지면 49%가 됩니다. 이 정도로 두 번 만에 반토막 밑으로 아예 곤두박질 친다는 겁니다. 경매가 정말 무섭다.
아, 일단 여기 채무자는 안중에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1번에 재매각. 재매각은 잔금을 안 냈을 때. 자, 아예 다릅니다. 세매각은 신고가 없었을 때고, 그 다음 잔금은, 여기서 재매각은 잔금을 안 냈을 때. 그러면 신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잔금 안 냈다. 그럼 보증금도 몰수당하고, 그러면 다시 재매각. 근데 신고가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는 저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뭐 시험 문제도 그건 자세히 내본 적은 아예 없다. 신경을 쓸, 여기는 만일 쓸 건 없습니다. 미음번에 공유자 우선 매수는 이제 너무 기본적인데, 공유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A라는 땅을 공유로. 그러면 그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갑의 물건이 나오게 되면 을이나 병이 우선해서 매수하겠다고 우선 매수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들어온 것보다는 기존의 사람들이 수익권 가져가는 게 낫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선 매수는 한 번에만 가능합니다. 옛날에 막 여러 번도 됐는데 지금은 한 번만.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말 차순위 나왔네요. 차순위 매수 신고. 자, 특히 이제 님번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뭐를 빼라고요? 보증금을 뺀 금액이 이상이 아닙니다. 넘는. 그게 초과라는 의미입니다. 넘어야 돼. 그입니다. 많이 금액이 촘촘해야지 금액이 차이가 나면 니네 둘이 짤 거예요. 짝은 안 짝은 모르겠다. 안 돼. 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도 상당히 까탈스럽다는 겁니다. 최고가 다음에 차순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고. 저 항고 보증금도 임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저 5번. 그리고 뒤로 보니까 여기다 최저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봤습니다. 항고 보증금은 이미 낙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낙찰 금액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니까 여기는 많이 부담된다는 겁니다. 매각 대금이 얼마? 10%. 그럼 최저가가 2억인데 2억 5천원 낙찰됐다. 2,500을 한국 보증금으로 거래해야 돼요. 나중에 이유 없으면 그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몰수당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항고하지 말아라. 항고가 이제 불만이 있다. 라고 법원에다가 맞짱 뜨는 겁니다.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덤비지 말어. 고수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잔금 내라. 요 매각대금 납부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다. 그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왔네. 그죠? 저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가 저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권리를 등기로. 그게 아니라 여긴 잔금 납부로 취득해. 186조는 일반 매매여. 경매에서는 잔금 납부로 취득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배당순위. 자, 배당순위는 가끔씩 나옵니다. 정말 아주 영순위 집행비용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 우리 민법 등에서도 많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 등이 쓴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그런 거 비용상환은 가장 먼저 챙겨준다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기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 아까 소액보증금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1억 1천 그리고 아까 6,500에 2,200 이런 금액이 바로 이제 여기는 소유보증금 중에서 가장 먼저 국세보다 더 빨라. 그 다음에 임금, 3개월분의 임금. 자, 지금 아이 식구들도 다 굶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년간 퇴직금, 그리고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재보상금.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챙겨준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아, 사장, 그죠. 사장님 집이 경매로 나왔다. 그럼 종업원들은 이런 신청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당률 종결까지 안 하면 없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순위가 이제 국세 중에서는 여기 옆에 보시면 상속세 증여세, 이걸 당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재평가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바로 이제 당해세. 당해세가 아닌 것들은 밀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3순위가 담보물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보다도 자, 국세, 납기 등이 바로 앞서 있는 당해세, 왜? 당해세 왜입니다. 여기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요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요게 1번에 3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보셨던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요건 다 은행도 제끼고 먼저인데 근데 당해세 외에는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이 빠른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빠른가 그 빠른 거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순위 담보물권 요건 여기는 위에 3순위에다 같이 집어놔도 되는데 그리고 똑같은 문장이 거의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5순위라고 돼 있는 놈이 이제 4순위 일반 임금 채권 아까 3개월분 넘어간 거 3년분 넘어간 임금하고 퇴직금 채권이 바로 4순위로 보면 되고 그다음 그 아래 이제 5순위가 이제 담보물권보다 또는 아니면 임차보증금보다 국세 납기 길정이 좀 늦은
그러니까 늦어서 저기 삼순이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늦은 여기서 당일세를 제한 조세채권은 바로 많이 늦습니다. 그다음 이제 6순위 정도가 바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공단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일반 채권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 요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명도소송 가야 됩니다. 명도소송 가면 아주 정말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빨리 해라, 인도명령. 그리고 사정 봐주면 절대 안 됩니다. 봐주면 6개월 넘어가. 넘어가면 이제 안 나간다고 난리를 칩니다. 명도 소송 가면은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돈도 엄청 깨지고. 자, 이러니까 6개월 이내 어떻게든 인도명령 신청해서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엄청 골치 아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지금은 저건 2002년도입니다. 지금 아예 그냥 시험문제 가면서 안 나올 정도니까 예전에죠. 민사집행법이 바뀌어서 그거 이제 구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쪽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정말 안 봐도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왼쪽에 134페이지도 아예 좀 한 개도 안 봐도 됩니다. 거기는 문제감은 아니요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5페이지에서 공매, 공매는 아예 뭐 문제감은 거의 안 치다시피 하는데 비업무용,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이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대출해주고 대출을 해서 그러면 안 돼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입니다. 이건 안전해. 그리고 권리 분석도 할 필요가 없이다. 인수 책임을 모두 다 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져준대요.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근데 압류부동산 공매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경매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서 나온 게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 공매 물건은 따로 찾아보면 저기 자산공사,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가면 나오게 나온다는 겁니다. 경매 쪽에 많이 관심 있다 보니까 공매는 많이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입찰하니까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약간 공매는 다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하여튼 압류부동산 공매는 권리 분석도 내가 본증금 내는 것도 뭐 여기도 뭐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부동산 공매 권리 분석이 어려워. 야, 여기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자신 있었을 때나 압류부동산 공매 낙찰 받으세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물건은 세금을 안 내서 나온 거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물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매는 아예 그냥 다 죽은 상가가 나오다 보니까 상가 잘못 낙찰 받으면 좀 아주 소상집 된다는 상가가 되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내려와도 되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매수 신청 대리.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등록은 어디다가? 그리고 보증 설정은 언제?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고 소속이 경매 등을 할 수 있냐고 이런 거 위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도 거의 잘 안 나오고 뒤에 등록주소 이런 건 아예 안 나오고 그입니다. 먼저 특히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매수 신청대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는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요거 첫 번째 1번에 있는 그 업무 범위는 우리가 업무 범위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돈 받는 요게 바로 행위 보셔야 됩니다. 7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은 저 매수 신청의 보증의 제공이라는 게 입찰 보증금을 내는 것을 저렇게 어렵게 표현해놨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의 바로 제공. 요게 입찰 보증금 납부. 법원에 가셔갖고 경매 대응하실 때 보증금을 내고 입찰표 써서 내셔야 됩니다. 보증금 납부란 소리가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두 번째가 이제 입찰표 작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0만원씩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성비, 그리고 제출.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금방 보셨던 차순위가 이렇게 자꾸 나오죠. 차순위 매수 신고도 가능하고, 최고가가 안 됐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와라. 위임인이 그렇게 맡기게 되면 여기도 위임인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고 오시면 돈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에는 아까 돈 내는 건데 기업번이 이건 돈 찾는 겁니다. 매수 신청에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을 하는 것. 낙찰 못 받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하거나 그러면 돌려받고 오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자, 기업번은 돈 내는 것. 니은번은 보증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봉투째 그냥 다 찾아올 겁니다. 헛수고 했을 때 그입니다. 미운번에 공유자 우선 매수. 이게 지금 다 매각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이나 후는 안 돼. 요소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만 바로 임대주택은 우선 매수 신고가 되고 일반 주택은 우선 매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유자하고 달러.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옷번에 금방 보셨던 차순위 매수 신고나 그 다음에 우선 매수를
여기 이제 포기입니다. 아까는 한 거였고 여기는 포기하는 것도 가능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행위가 아닌 것은 인 것은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기다 무슨 인도명령 신청, 불허가 신청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항고 신청 이런 거 안 되게입니다. 꼭 매각기일 때 하는 게 돼. 그런 것들은 자주 물어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이미 첫 대 때 나왔지만 어디다가 등록을 신청할까요? 법원에. 법원에서 바로 경매하니까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이제 두 번째 끝에 있네요. 지방법원의 장한테 지방법원의 장 여기다 시장군수구청장 법원 행정처장 그러면 X 지방법원의 장한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등록요건은 부칙이 된다 안 된다 경매를 몰라 그겁니다. 자, 부칙. 부칙은 정말 안 되고, 개업 공인사하고, 법인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사가 된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이 이미 또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도 여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서 뭐 서류는 아예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인데, 자격증. 그러니까 부칙이 안 된다. 요새입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먼저 중개업을 해야 이제 가능하니까 등록증 그리고 실무교육 시간도 약간 다른데 그리고 여기 요건용 사진 두 매입니다. 앞쪽은 한 매인데 여기 두 매. 그다음에 F번 꼭 조심할 게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중개업하고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보증 설정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먼저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서류도 내야 그래야 등록증 받아. 라고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은 통지받고 나서 보증 설정했는데 여기는 먼저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은 똑같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F번 꼭 한번 밑줄 한번 잘 주셔야 됩니다. 보증 제공. 먼저 등록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보증 설정해라. 요 소리입니다. 아, 수수료는 아직 안 물어봤고요. 공인중개사는 얼마? 2만원. 법인은 얼마? 3만원. 합의 그냥 5만원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지 아닙니다. 이건 국가니까 중앙이니까 인지. 자, 뭐 다른 시험에서는 정말 심하게 내봤습니다. 여기다 증지다 그러면 X. 증지는 시공구입니다. 인지 옆에다가 증지 X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답이 안 보이네 그러면 말장난하고 있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5번에 여기 결격사는 아예 뭐 낼 만한 내용들 자체가 아예 아닌데 라고 해서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등록 신청은 못한다. 그리고 자, 님번에 이제 경매하고 관련된 범죄가 있었으면 2년 이내는 등록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경매관에 가서 소리 안 피우면 안 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이러면 나중에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신청들이 못한다. 고소를 합니다. 맨날 상습적으로 사고 치니까 요소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미분까지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실무교육. 실무교육 많이 내봤습니다. 오른쪽에 누가 지정을 하냐고 거긴 지방법원의 장이 아닙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 그냥 시도지사 그래도 안 됩니다.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뭐 협회 가서 받아라 그러긴 할 건데 법원 행정처장. 거기 정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연암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 정말 최근에는 거의 안 나봤는데 정말 저렇게 17회 등에서는 이미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우리 중교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42, 48에 32. 그리고 뭐 토요일까지는 안 하긴 하는데 58에 40,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반공일이니까 반틈만 해갖고 44가 나오긴 나옵니다. 교육받다가 죽을 사자 두 개 겹쳐서 교육받다가 죽는다 해서 44라고 했습니다. 44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이즈, 44 사이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4입니다. 뭐 시험 끝나면 돌아오신다는 44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44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괜히 또 공부하면서 제가 그냥 뭐 검표율이 늘어나고 했다고 막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바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44 정말 교육받다가 죽을 사자 두 개 겹쳐서 죽었다. 정말 경미하는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44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꼭 물어볼 만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지정승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예 안 봐도 됩니다. 보증 설정은 앞에 하고 똑같아요. 뭐 낼 만한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도 신고 여기도 있긴 했습니다. 7번 8번 아예 안 봐도 될 정도고요.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앞쪽에서 교육은 누가 그 다음에 몇 시간 그 다음 등록은 어디다가 그 다음에 교육은 누가 받으라고 하니 이 정도에서 거의 시험 문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38페이지에서 누가 나가냐 여긴 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직접
나가서 경매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절대 안 됩니다. 소속 공인주사가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나 대행이 됐었지 여기는 안 돼. 자, 그 소리가 디귿법. 그래서 최근에도 뭐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매각 장소나 집행법원에 뭐라고 돼 있나요? 직접. 저기 직접 출석을 개업 공인주사가 해야 된다. 그럼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직접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 대리 X. 뭐 소속이 되건 임원이 되건 사원이 되건 중개 보증이 되건 경매만큼은 절대 대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 당신이 갔다 오세요. 그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카드. 한 번도 안 내보는데 몇 년 동안? 5년. 경매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사건 카드가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 서식은 안 물어볼 건데 그 사건 카드 작성하고 5년간 보죠. 하다 거리계약서처럼 여기 다 5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확인설명이 있고 확인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에서는 C번처럼 경제적 가치. 여기 싸게 사니까 경매 물건이 얼마 정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냥 시험 문제는 경제적인 가치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D번 이것도 중요하겠죠. 경매는 부담을 아까 소멸 인수입니다. 부담을 할 거 아니면 인수를 할 거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 있으면 또 안고 가니까 권리 분석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들은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님번 이제 매수 신청들이 확인 설명서는 몇 년이라고요? 5년. 5년. 어째 이것도 한 번도 안 내보는데 사건 카드 5년. 매수 신청들이 확인 설명서 여기는 3년이 아니라 얼마다? 5년. 5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들이 보수. 보수도 거의 안 내보는데 먼저 권리분석 취득에 알서는 50만원 아마 교재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는 30만원 그 다음에 낙찰대금에 바로 이제 뭐 1%하고 1.5 최저 매각가격이 1.5 그 다음에 감정가의 1% 요거를 보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보수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5번에서 오른쪽에 139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하지 말아라 의무행 여기서 이제 금쟁이하고 그 다음에 의무 특히 이제 의무에서 1번도 거의 안 내봤는데요. 지금 이제 7개에 해당되는 것들은 발생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사옵니다. 열흘 이내 열심히 생각이 생겼네.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라. 뭐 시험 문제 안 내보긴 했어도 한번 기원하시고요. 그리고 민번에 여기는 하지 말아라가 있습니다. 뭐 양도되어 이런 것도 아주 쉬울 겁니다. 근데 B번하고 C번이 약간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는 약간 언급해봤는데 먼저 B번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리를 하고 가셔가지고 나중에 법원 물건이 좋은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직접 쓰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안 되는데도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낙찰을 받아줘야지 왜 또 당신이 직접 낙찰 받고 오냐고. 매수 신청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C번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을 이해관계인이 다른 두 명 이상이 대리인이 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물건을 갑하고 우리를 막 동시에 대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한 사람을 손해보게 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에게만 대리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충실해라. 바로 C번.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문장만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주 너무 쉬워요. 그냥 뭐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고 법원의 입찰을 방해하는 것도 안 되고 입니다. 이거 보면 편한데 B번하고 C번이 약간 문장이 어려워 입니다. 본인이 가서 직접 쓰면 안 되고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것도 아예 안 되고 입니다. 그 정도만.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도감독이나 그리고 등록취소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정말 한 번도 아예 안 내볼 정도인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협회 등의 감독. 그냥 감독상의 명령도 여기도 나오고요. 사무소에 쳐들어간다 나옵니다. 등록취소 여기도 절대적이 나오고 님번에는 등록취소 할 수 있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141페이지에 A번은 등록 전이 아니라 등록 후래서 그 다음에 C번도 등록 후에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여기는 후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하이한다가 아니요 라고 해서 이제 절대적에서는 A번하고 B번하고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으니까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면 됩니다. 안 낼 정도고 그 다음에 근데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근데 기간을 저기 제일 아래 나오죠. 여기 6개월 이하가 아닙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여기도 업무정지가 있는데 1개월 이상이고요. 근데 2년 이하입니다. 여기는 업무정지가 엄청 깁니다. 법령에서는 6개월. 커봐야 6개월인데 여기는 1년 이상에서
그리고 2년 이하로, 2년 이하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그 기간은 시험문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23회 때.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 이제 횟수를 조금 표현해 놨으니까요. 자,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 라고, 그럼 또 나올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명칭 표시 나와 있습니다. 법원에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한다가 아니라 횟수는 안 되겠죠. 법원을 가정하니까.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버. 여기 이제 업무정지 사실. 우리 법령에 넣었는데 업무정지 사실을, 업무정지 당하면 등록취소가 아닙니다. 등록취소는 간판을 뜯어내야 되고요. 업무정지가 발생하면은 업무정지 사실을 뭐라고요? 출입문에다가 뭐 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건 경매만 그렇다는 거지 중개업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망신스럽습니다. 저 업무정지 먹어서 정지 먹고 사무소 문 닫았습니다. 라고 동네방네 아주 좋은 거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다가 표시해야 된다. 중기업 말고 경매만 그래. 경매만 그렇다는 거지 중기업은 괜히 바보같이 저 정지 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출문에다가 표시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경매가 그렇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뭐 경매 외에 그죠?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이제 7번에 이제 경매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 그러니까 여기도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차 여기 한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한 문제, 그리고 앞전에 이제 프린트물에서 확인 설명서하고 그다음에 묘지 요 정도에서 한 문제 나오면 실무가 그냥 다 끝날 정도로 작년도에도 딱 6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먼저 경매 신청에서는 아까 보셨던 임의 경매 채권자가 임의대로 그건 뭐 구분해서 안 물어보니까 자 그리고 저당권 등이면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하니까 임의 경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는 판결문 얻어서 집행권은 얻어서 강제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니까 바로는 경매 신청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경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된다더라 생각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료 종기가 3개월씩이나 주고 그리고 권리자가 채권 신고하고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고 일단은 통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안 물어보니까 참고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 조사하고 이제 공고, 현황 조사 감정 여기는 집행관한테 감정 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그리고 다 보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해서 비치하고 그다음에 팔아치우는 날 매각일 그다음에 만약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매각 결정일 아까 농지증 얻어라 매각 결정일까지입니다. 지정해서 매각 공고를 다. 신문 등에 단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물건을 팔 거예요. 관심 있으면 모이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가 곧 매각기일 때 입찰표.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하다는 게 요놈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죠. 입찰 보증금. 돈도 준비를 못하냐?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써낸 금액 신고가에다가 10%일까요? 아니면 최저 매각 가격에 10%일까요? 뭐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 아까 법이 바뀌었다네. 그전에는 내가 써낸 금액이 10%였다는 겁니다. 안 그래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에 10% 금액을 먼저 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 차순위 매수 신고할 때 요 금액 빼라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러면 차순위가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최고가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 근데 매수인이 없으면 매수 신고가 없으면 무슨 매각을 실시한다고요? 그죠? 세매각입니다. 세매각 신고의 시옷자 발음도 비슷하다 세매각입니다. 그리고 재매각은 잔금 안 냈을 때 잔금의 지읒자 재매각의 지읒자 해가지고 발음이 좀 비슷해 옛날에는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결정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이 바로 매각 결정 매각 허부계입니다. 다 허락이 나요. 부정한다는 분은 아예 거의 없고 계입니다. 낙찰자 결정하는데 작년도 나왔다는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매각기일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이제 늦으면 저 항고할 때 뭐 잔금 낼 때 그럼 큰일 납니다. 매각 결정 기일 때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만 빨랑 잽싸게 얻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증금 날아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고에서 항고 보증금도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났다는 겁니다. 최저가가 맞을까요? 낙찰 대금이 맞을까요? 최저가 말고 뭐라고요? 낙찰 대금. 낙찰자에 대한 불만이니까 낙찰 대금에다가 10%라는 겁니다. 그럼 많이 부담돼. 저 항고 보증금 잘못하면 몰수당합니다. 함부로 맞짱 뜨지 말아라. 어디 보리장물 없이 판사님한테 맞짱 뜨니 해가지고 낙찰 대금의 10%를 걸게 한다는 겁니다. 채무자는 전액을 몰수하고요. 채무자 외에는 이자를 다 몰수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주긴 주는데 하여튼 채무자는 전액을 다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그 다음에 잔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 그리고 배당 실시하는데 2주 만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권 이전인데 저 잔금 납부로 정말 수익권 취득한다.
그다음 취득세 등을 내고 소유권을 가져가고 그리고 가스통 붙들고 있으면 바로 잔금 납부한 후에 6개월 경과하면 명도 소송을 가야 되니까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잽싸게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 저 매각길 때 돈, 항고 보증금의 돈, 그리고 요즘 자주 맞들렸다는 차순위 매수신고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경매가 하나가 나온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배당순위 아까 이제 우리 교재에서 봤었던 거 정말 거드럽니다. 그 다음 이제 3순위에서 당일세 외 자 그것도 이제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 그대로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매수 신청 내린데 자 배당순위도 옛날에는 조금 가끔씩 늦었습니다. 정말 많이 오르면은 기억년 디귿 해놓고 순서적으로 빠른 것부터 늦는 순으로 찾아봐. 이런 문제도 옛날에 좀 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예 그냥 배당순위 안 내는데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매수 신청 대리 경매 대행 뭐 이런 것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먼저 매수 신청 대리는 누구한테 등록을 신청을 할까요? 자 이건 임시험은 이거죠. 지방법원의 장일까요? 시공구는 동의 아예 아닐 거고 법원 행정처 장일까요? 자 앞에 있는 지방법원의 장입니다. 이미 뭐 기출문제 나왔고 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보증 설정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 신청 전에 할까요? 아니면 업무 개시 전에 할까요? 그죠? 그죠? 여기 등록 신청 전이 많습니다. 여기는 먼저 해야 돼요. 아까 서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먼저지 업무 개시 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중기업이요. 경매는 달라.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 금액은 똑같아요.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중개사 부칙은 아예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은 1억. 그래서 부칙은 아예 경매 못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 교육에서는 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미 여기도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지방법원 아니고 누구? 법원 행정처장. 법원 안에 있는 행정처의 장이 교육받아라 고소를 합니다. 등록만 지방법원의 장입니다. 여기는 법원 행정처 장이 지정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교육 이수하는데 경매는 누가 이수할까요? 자, 뒤에 있는 임원사원 아닙니다. 누구요? 대표자. 대표자만 실무교육 유수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출석을 대표자만 하라고 해서 임원사원은 아예 없습니다. 중교부하고 달라. 저 보증 설정 시기하고 교육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심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경제적인 가치도, 아까 부담 인수도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2번 보실까요? 정말 이런 거 꼭 내볼 만한데 매수 신청들이 확인 설명서, 그리고 사건 카드. 몇 년씩 보존한다고요? 5년. 5년입니다. 여긴 이제 뭐 확인 설명서가 3년이 아니라 5년이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수료, 거기 자세히 안 나왔는데, 권리 분석은 50만원, 취득알선도 50만원. 근데 만약에 3개를 넘어가면은 한 개당 얼마씩이요? 5만원씩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보실까요? 5개를 권리 분석했으면 가로에다가 아직 안 내봤는데, 얼마를 청구할까요? 여기도 초과 보수는 문제가 됩니다. 얼마가 될까요? 5개니까. 예. 70이 아니라 85가 아니라 한 개다. 한 개 넘어갔을 때 5만 원이니까 그러면 5개. 이거 완전 아니요. 아, 3개까지는 50이고. 아, 그래서 하셨구나. 아, 3개까지는 50입니다. 한 개도 50, 두 개도 50, 세 개도 50. 3개까지가 50. 아, 예, 맞아요. 3개까지는 50이고 그러면 2개를 더했죠. 그렇죠. 60입니다. 근데 아직 계산해보라 문제가 안 나오는데 60만원. 저렇게 150 받으시면 이제 교도소 가시고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몰라갖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판사님한테 들이대면 그냥 아예 그냥 200년 때릴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결심죄 딱 걸립니다. 야, 그 정도고 이제 그리고 권리분석 5개면은 60만원, 이거면 3개까지 50, 2개 더 있으니까 2호 10 해갖고 60. 이거 뭐 산수 같은 문제인데 헷갈리면 이제 문제 못 풉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 이제 거기 잘 보실까요? 감정가는 1%인가 1.5인가. 여기 꼭 이런 거 내볼 만한데 한 번도 보수는 내본 적이 없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에 1.5인가 1인가. 이런 게 애매합니다. 자, 먼저, 감정가는 금액 자체가 높습니다. 시세에 거의 근접해요. 거기다가 1.5를 때리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1%. 글자 수가 좀 적다고. 적은 숫자.
1%.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 최저 금액이 적잖아요. 거기다 1% 그러면 조금밖에 못 받아갖고 안에 그럴 겁니다. 옆에 1.5. 뭐죠? 글자 수도 많고 큰 숫자. 하여튼 무슨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감정가 1%,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이 1.5. 하다 감정가도 1.5 곱하시면은 감정 쌓이신 분 큰일 납니다. 거기다 교도소 가요. 그입니다. 그리고 교통비 거기다 50만원. 그 뭐 관광차라도 불렀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30만원. 그리고 엎어드리면 코다할 때는 안 됩니다. 저 30을 해야지 50. 그럼 큰일 납니다. 어디고 유랑 갔다 왔니? 그럴 겁니다. 여기는 30만원만 받으셔요. 30만원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택시 따도 3만원도 안 나올 건데, 그입니다. 여기서 30만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참고해서 근거리 안 됩니다. 엎어지면 딱 코다할 때. 옆집이 바로 법원 옆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등기부. 누가 뭐 할 사람도 없긴 하겠지만, 하여튼 비용은 근거리는 안 돼.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봤나? 저기 중개부에는 안 나오는데, 개업공사가 사망하면은 지체 없이 세대를 가치한 사람이 봤나? 뭐 안 해도 제재는 없습니다. 규정에는 나오더라.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간판 철거, 등록 취소는 간판을 뜯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사실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는 저기 간판 철거, 그 간판 철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업무정지는 저 정지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망신스럽게 정지 먹었습니다라고 사실을 출입문에다가 아주 떳떳하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몽몽망신입니다. 아, 이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자, 벌써 이제 이렇게 이론이 거의 다 끝나버렸고, 이제 문제, 문제가 정말 문제인데, 문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긴 할 건데, 문제 풀이로 이제 바로 가시면서 한번, 그리고 같이 한번 또 풀어보고, 이제 정리도 마무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풀어보시면서, 다른 과목도 이제 많이 좀 결부가 좀 될 건데, 한번 요거 이제 풀어보시면서 다음 주에 수업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